정말 최악의 실수는 바벨을 팔과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각선일 때 들어올리려면 체인이 수직이 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헬스장에서 가장 빈번히 보는 데드리프트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자의 실수부터 시작해서 중급자, 고급자분들의 실수 내용까지 모두 다룰 것이니 참고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열렸던 파워리프팅 대회를 다수 1등한 경험이 있으며 공대를 나와서 운동을 역학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블리스입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히 보이고 가장 위험한 데드리프트 실수는 데드리프트 중 허리가 굽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리가 굽으면 안 되지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왜 허리가 굽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허리만 피면 되지 그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무게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허리가 굽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수년간 데드리프트를 해오면서 느꼈던 허리가 굽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낮은 숙련도, 두 번째는 햄스트링의 타이트함,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의 약함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숙련도 부분은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차근차근 데드리프트를 연습하시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힙힌지 패턴으로 무게를 드는 것이 어색하다 보니 당연히 허리를 이용해서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패턴을 익히긴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거울을 보면서 자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정지 데드리프트를 운동 루틴 또는 웜업 루틴에 넣으시면 정지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는 자신이 허리가 굽는 부분에서 정지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벨이 움직이지마자 정지하는 것, 그리고 무릎 아래에서 정지하는 것, 그리고 무릎 위에서 정지하는 것 세 가지를 주로 연습합니다. 이 부분 중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지를 많이 연습하시면 데드리프트 자세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허리가 굽는 이유는 단순히 유연성의 부족인데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데드리프트는 이 후면 사슬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뒷면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쭉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운동인데 이때 이 햄스트링이라는 허벅지 뒷근육이 뻣뻣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허리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사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허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햄스트링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정적인 햄스트링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웜업 루틴에 넣어서 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허리가 굽는 이유는 데드리프트의 주동근인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니 그 보상작용으로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몸과 가까운 물체를 들기 쉽습니다. 멀어지게 되면 물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힙힌지 동작을 취하면서 엉덩이가 몸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이 약함을 허리를 구부러뜨림으로써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작용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바벨이 최대한 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벼워집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엉덩이 거리와 이 바벨의
거리만큼의 힘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스모 데드리프트가 중량을 다루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졌을 때 이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러뜨려서 엉덩이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게 되는 허리는 당신의 허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브릿지 동작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바벨 힙스러스트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엉덩이 강화 운동은 아이러니하게 데드리프트입니다. 결국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야 데드리프트를 잘한다는 뻔한 소리였습니다. 데드리프트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 그 두 번째는 과장된 마무리입니다. 데드리프트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의 기본적인 목표는 땅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힙힌지 패턴을 보여야 하며 상체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단단한 막대기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피니쉬 동작을 과장되게 하면 수축감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를 꺾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허리를 꺾는 동작도 위험한데 무게까지 있어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허리를 꺾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 같으니 아무리 느낌이 좋더라도 고중량에서는 자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kg를 들고 허리를 꺾거나 200kg를 들고 허리를 꺾거나 역학적으로 정의된 일의 양은 0입니다. 역학적으로 일의 양은 힘을 주고 그 힘 준 방향으로 이동 거리만큼을 곱하게 되는데 바벨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0을 곱하기 때문에 어떤 무게가 달리더라도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즉 아무런 운동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데드리프트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 그 세 번째는 스쿼트 형식의 데드리프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은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엉덩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그런데 사실 역도 선수들의 스쿼트를 보면 첫 시작 지점에서 스쿼트 같은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보고 첫 자세를 따라하는데 실제로 역도 선수들의 데드리프트 고중량에서 바벨이 움직이는 지점을 잘 보면 결국 엉덩이가 들리고 난 다음부터 바벨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는 스쿼트 포지션으로 드는 것보다 힙 힌지의 패턴으로 무게를 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레그프레스를 할 때를 잘 떠올려보시면 가동 범위를 길게 하면 엉덩이와 무릎의 각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풀 가동 범위의 레그프레스에서는 고중량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반면 가동 범위가 짧게 하는 흔히 깔짝거리는 레그프레스에서는 다리의 각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니 무거운 무게를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이처럼 스쿼트 모양의 데드리프트 동작은 다리의 각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반면 힙힌지 패턴을 사용하는 데드리프트는 다리의 각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힙힌지의 패턴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것이 더 역학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형식의 데드리프트는 가벼운 무게에서나 가능한 동작입니다. 그러므로 중량을 차츰차츰 올려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엉덩이가 들리지 않는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드리프트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실수는 바벨을 팔과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데드리프트를 역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바벨은 팔과 일직선 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견갑과 일직선 상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려면 이 영상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니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 견갑의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으로 가장 단단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이 견갑에 위치했을 때 실제로 내 광배근과 바벨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90도가 중요한 이유는 토크, 즉 돌림힘을 사용할 때는 90도일 때 최고 효율을 발휘합니다. 렌치를 조을 때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갑이 바벨 위에 위치했을 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바벨과 더 가까워집니다. 즉, 내 몸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에서 물건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바벨이 견갑에 위치했을 때 해부학적으로 우리의 광배근과 바벨이 90도가 되고 가장 힘을 쓰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견갑이 바벨 위로 옴으로써 무게중심이 바벨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물건을 들 수 있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팔과 바벨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한 이유가 어떤 분들은 팔과 바벨이 일직선상이 되는 위치가 견갑이 바벨 위로 올라오는 위치인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체 구조상 그것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모르게 된다면 그냥 팔과 바벨이 일직선이 되면 바벨이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효율적이다 라고 비상적인 설명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미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판에 체인을 매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원판은 수직선상으로 들어올리면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대각선일 때 들어올리려면 체인이 수직이 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벨을 견갑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포지션에 위치하게 된다면 결국 바벨이 견갑에 위치할 때까지 움직이고 나서야 바벨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파워리프터들이나 스트롱맨들의 데드리프트를 보면 어깨와 수직이 되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견갑이 바벨과 일직선이 되고 나서야 바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벨은 여러분의 발 중앙 그리고 견갑과 일직선이 되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빈번히 보이는 실수 4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겁고 안전한 운동 하세요. 감사합니다.